감사합니다. 네, 홍보소리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큐! 소리. 와, 아니 본명이 아니라 이름이다. 그럼 꼬꼬 이렇게 부른다. 제가 본명이 코코고요. 제가 본명이 소리입니다. 아, 코코 씨는 네. 일본 분이죠? 아, 아니요. 저 미국에서 태어나서 왔어요. 와, 네. 미국 어디? 워싱턴 DC에서 태어나서 이야. 캘리포니아 있다가 한국에 4년 전에 왔어요. 와,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면 소리 씨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어디예요? 고향이? 고향은 서울이고요. 네, 서울 어디? 네. 서울 마포에서 마포에서 네, 오신 소리 씨. 와, 그러니까 워싱턴 DC와 네. 캘리포니아. 오, 땡큐. 좋습니다. 오, 와, 잘하세요. 아, 잘하나요? 네. 네, 당황스럽네요. 아니, 코코 소리. 그 첫 번째 들려주신 곡이 이제 다크서클이라는 네. 곡이에요. 이거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즘에 썬 많이 타시잖아요. 썬 많이 타죠. 네, 근데 일당을 하는 썬남 때문에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서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네 슬픈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두 분은 다크서클은 없으시네요? 저 사실은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한데? 심한데 네. 저희 곡에 딱 맞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호코소리 의상 컨셉이 일단 좀 독특합니다. 이게 코스프레라고 이렇게 하는데 코스프레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에요? 취미로 하긴 해요. 페이스북도 페이지도 있고 유튜브에도 저희가 코스프레 하면서 이렇게 찍은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이 의상은 저희 특별히 다크서클을 위해서 네. 제작된 의상입니다. 아, 다크서클을 네. 위한? 네, 메이드 아, 그 의상. 네. 아,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네. 앨범에도 이 의상이 이거죠? 네, 맞아요. 와, 그럼 제가 한 번쯤 드리려고 이분 와! 네, 이분. 네, 이분 팬티로 기억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코 소리. 자, 일단은 그 트로트풍의 댄스곡으로 일단 데뷔를 했어요. 네. 코코 소리의 앞으로의 음악 색깔은 좀 어떻게 이어갈 예정이세요? 네, 저희 곡을 트로트풍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는 사실 트로트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컨셉을 하다 보니까 네. 재미있는 노래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옛날 악기 밴드를 많이 쓰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들으시기에 편하시고 재밌게 들어주셔서 트로트라고 생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모두가 듣기 편하고 즐거워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의 장르를 코코소리의 장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코코소리의 색깔만이 묻어나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신인들이 사실 자기들의 색깔이 얼마나 나타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2016년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신인상이라고 인터뷰를 봤어요. 첫 번째 목표는 신인상인데 보통 이제 시상식 같은 경우는 12월에 하잖아요.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두 번째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16년 두 번째 목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서 유튜브에 네. 애니메이션 연구하는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두 번째 목표는 네. 애니메이션 성우나 주제곡을 부르는 게 저희 다음 목표입니다. 와, 그럼 애니메이션 성우면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준비된 거 혹시 있으세요? 네, 당연하죠. 저희 둘이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일본 애니메이션 네.
다른 남자 말고 너 기대된다! 박수를 쳐야겠습니다. 예! Yeah!